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총장님,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네. 검사로서 항상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지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총장은 검사 때나 서울중앙지검장 총 그리고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다고 보입니다. 아,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큰 공적인 사안이고 이러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아,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 의원들이 PPT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 국민은 혼란스럽고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만약에 사퇴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가 유야무야 된다면 이 이후에 더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더 심할 거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늘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 뭐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족 인질극이다 또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지금 초읽기에 40일 이상을 보내고 있다 뭐 표적 수사다 먼지떨이 수사다 이런 정치 검찰이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PPT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기에 이렇게 바쁜데 세계 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자신의 딸이 서울대학교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인턴을 했다라는 답변은 전혀 없어요.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했다, 국제회의에 했다, 국제심포지엄에 했다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이 단국대 장교수 아들 학술대회는 조 장관이 직접 자신한테 전화해서 간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도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조국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 그 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그 조국 장관의 친구 박 변호사의 아들 박군이 당시 대원외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 학생도 국제학술대회에 단 한 번 참석했다. 그리고 인권법센터에서 그 학술대회에서 조국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조국 딸이 뭐 집에서 인턴을 했느니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했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검찰에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해서 결과 조국 집에 있는 PC의 파일에서 지금 정상적인 인턴 증명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인턴 증명서와 다른 제3의 형식의 인턴 증명서가 3장이 컴퓨터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국 딸과 장 교수 아들 박 변호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5월 15일 날 국제학술대회 한번 나갔는데 장 교수 아들은 조국 장관의 딸이 학교에 직접 자기 인턴 증명서 15일 한 거 제출했다 그러고 박 변호사 아들은 조국 딸의 연락을 받고 그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고 나중에 인턴 증명서 15일짜리를 조국 딸이 자기한테 직접 갖다 줬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기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장 교수 아들 역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그날 5월 15일날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한인섭 센터장이 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20명 참석한 자리에서 그 박 변호사 아들도 영어로 질문을 하고 장 교수 아들도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한인섭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그 PPT 다음 거 띄워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중앙지검에서도 보여줬던 이제 언론에서 이 조국 장관의 딸은 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가니까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께서 저 동영상을 스스로 먼저 제출하면서 저기 지금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딸이고 직접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장한테 저 과학수사 기법을 확인을 하면 하루도 안 돼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미 장 교수 아들과 박 변호사 아들이 나 진술이 있지 않느냐. 저거 확인했습니까? 중앙지검장이 확인한다 그랬거든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걸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이거 진상을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 교수 아들하고 그 박 변호사 아들이 저 사진 보고 저 친구는 조국 딸이 아니다라는 진술까지 다 했다는 것이 우리 법조 기자들에게 다 들리는 얘기입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아, 그 전에 제가 총장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중요한 관련자들의 진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집안에 있는 PC 거기에서 왜 제3의 양식인 이 세 장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옵니까? 근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 이 딸과 두 아들의 인터넷 따는 흔적도 5월 15일 날 참석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수사, 특수사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조국 집안에서 이 세 장의 인턴 증명서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압수수색을 안 했지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그 연구실을? 저는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제3의 양식이 한영 외고에 제출됐고 그럼으로써 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면 이거야말로 조국 만들어진 것이 한영 외고에 제출됐다는 확실한 증거고 이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셔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이상 국익을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은 규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차후에라도 이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따 보충 드릴 때는 아들 인턴 증명서 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 가족들이 국민 상식에 봤을 때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해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권을 중심으로 이 검찰이 뭐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뭐 청와대 관계자, 그 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그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말 검찰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을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그 대신 인권 침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분노도 청년들의 절규도 적었을 것이고 야당의 공세도 오히려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내용까지도 국민 상식에 반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오히려 두 번 분노케 하고 두 번 절망시켜 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족과 조국 전 장관의 정말 안타까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감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님들 뭐 듣기 거북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오늘 사실 첫 질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윤석열 검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고발을 당한 사람이지만 저는 윤석열 방식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대로 해달라. 그리고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헌법주의자다. 헌법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과정과 이 원인에 있어서 정말 균형감각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해달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절차에 응할 생각이라는 말씀도 밝힙니다.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의 오늘 아들에 관해서 좀 말씀을 총장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들은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에 보면 한 40여 장이 다 서울대학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겁니다. 성인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것이 인턴 예정 증명서가 발급돼 있고 또 인턴 증명서가 발급돼 있어요.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인턴 예정 증명서를 누가 띄워줬냐. 관계자 얘기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다. 근데 한인섭 교수만이 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부탁을 해서 이걸 발급해줬다. 아, 그 다음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나머지 예정 증명서하고 조국 후보자 아들의 활동 인턴 증명서는 전혀 양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근데 유일하게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7월 15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했다고 하면서 인턴을 했다는 첫날 예정 증명서를 띄워줘요. 그런데 실제 인턴 증명서는 인턴을 한 지 4년 2개월이 지난 22살이 넘어서 처음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고등학교 때 했다 그러면 뛰어서 학교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 증명서는 한 번도 발급받지 않았다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저걸 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것은 로스쿨에 서류로 넣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들한테 확인해서 바로 알려주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표창장 위조도 제가 질의했을 때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바로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느냐. 제출하겠다. 그것도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살아와면서 SNS 등을 통해서 또 청년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보면요. 란에도 활동 예정 사항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이 인턴을 했다라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를 하고 논문 작성을 했다라고 인턴 활동했다 그러는데 그런 논문이 단 하나도 작성된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이 발급은 2017년 10월 16일 날 발급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현아 센터장이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인데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게 발급된 게 아니냐.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정당하게 이것을 발급받아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으면 밝혀달라 그러는데 전혀 조국 장관이 제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 결과 언론에 드러난 게 연세대 대학원에도 제출했고 아주대 로스쿨, 충북대 로스쿨 세 군데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총장님? 연세대 2017년도 2학기 대학원 시험에서는 지원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달에 지원할 때는 이 서류를 놓고 어쨌든 공교롭게 합격을 해요. 근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요강에는 이 로스쿨에는 이런 인턴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정액과 일반대학원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했던 감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하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뚫고 나가는 거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수험생이 없는데 조국 장관 전 아들만 제출 서류에 있지도 않은 고등학교 때 인턴했다는 걸 증명서 넣으면 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을 그런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저는 철저히 수사하고 이건 공소시효가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도 여러 가지 검찰을 공격하는 정치권 그리고 여권 인사 당청인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촛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서 답을 하는 것이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과 국론 분열에 대해서 이 실체를 규명해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답변 좀 주시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이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패스트트랙 사건과 또 이 조 장관 관련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마 이 저희가 혹시나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걱정 마시고 저희가 하여튼 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여튼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더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예.